이번 시간에는 제 식후에 제 소방이설과사 필기 제 1과목입니다. 제 소방 안전관리로 및 제 화재역학 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오시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화재 시라는 현상을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이제 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제 폭발범위 다른 말로 연소 범위가 넓어지고 따라서 타는 속도인 연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 다른 말 착화 에너지죠? 요거는 이제 낮아지게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라 하고 화씨 온도와 절도 온도로 나타내는 것은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보죠. 우리 이제 온도 나타내는 거는 이제 섭씨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점과 자, 뭐가 있느냐 네, 끓는 점을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다.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0도씨고요. 0도씨 끓는 점은 몇 도씨? 자, 100도씨 이렇게 되죠. 요 사이가 이제 몇 등분? 자, 100등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분. 자,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로 표현했을 때 절대 온도는 자, 켈빈 쓰잖아요. 켈빈. 그리고는 도씨에다가 자, 213을 네, 더해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에 반면에 화시온도 같은 경우는 화시온도 나는 이제 32부터 시작을 해죠. 그 다음에 자 212 도 F가 됩니다. 자, 요 사이가 몇 등분? 180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1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화시하고 섭씨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1.8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32를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랭킨 온도, 요거는 뭐에다가, 이제 화씨에다가 460을 더해준,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자, 0도씨를 갖다 표현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화씨는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랭킨 갖다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32를 더해줘야죠. 460. 그럼 얘는 492가 되죠. 자, 따라서 32와 492니까, 자, 몇 번이 되느냐? 4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인 것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게 이렇게 이제 푸신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것만 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온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요. 가연물의 종류와 연소 형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숯 표면 연소다. 자, 표면 연소는, 네, 뭐예요? 이제, 이, 가연물 자체가 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숯, 그 다음에 목탄, 코커스, 뭐, 금속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에틸벤젠, 이제, 벤젠이잖아요. 자, 벤젠. 그, 얘는 이제, 자기 연소냐, 아니죠? 자, 뭐예요? 이제,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기 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제5류 유연물 자체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하는 연소 형태가 자기 연소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가솔린 휘발유 증발 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이 분해 연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